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네, 2부의 문을 활짝 청취후기를 안 들려드릴 줄 알았죠. 아, 저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쵸. 다만 실제로 그 방송별 게시판에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맞아요, 몇 분 계셨죠. 재밌었는데 요거 저희가 이제 진액을 뽑아서 네. 청취후기 탑5인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좋은 순위를 매겼다는 거기보다는 요거는 지극히 성녀의 그 랜덤한 선택에 의해 간택된 성녀에게 간택된 네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민호루님이십니다. 방송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듣다가 문화 컬처 먹었다. 네, 컬처 쇼크를 재밌게 한번 해주세요. 청취자에게 게릴라로 전화를 해버리다니. 이 편을 들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치. 없었던 편. 네네네. 제 번호로 벙커에 뒤져보면 나올 건데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들어보는 창규형, 네, 그 죽지 않은 돌고래 편장님이죠. 그 섹시한 목소리, 하악하악. 거친 경상도 사투리를 듣고 있으니 내 얼굴은 어느새 홍조를 띠고. 여튼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들었네요. 역주행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로라님, 창규형은 제 겁니다. 꼬리치지 마시죠. 저는 꼬리친 적이 없어요. 네. 네. 네 뭐, 저는 그냥 저는 히트 대사. 아, 네, 이 첩하면 안 되나? 이거 진짜 창조적인 것 같아요. 민호루님은 민호루님은 뭐. 역주행을 하시면서 깜짝 놀라시겠네요. 왜요? 민호루님이 처음 들은 그 방송이 가장 저희 방송하고 거리가 멀죠. 안 하던 거 그러니까, 특별편으로 그러니까. 했는데 민호루님은 저랑 굉장히 좀 사연이 있으세요. 저랑 현피 진짜? 떠야 돼요. 현피 떠야 된다고? 네.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현피를 뜨긴 해야 되는데 왜 뜨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촛불 한번 들고 현피 뜨기로 했어요. 왜 촛불? 채찍이랑 촛불 들고. 아 농담이고요. 네,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진호님. 네, 진호님. 아, 오늘 예, 비인간 게스트를 그쵸? 보내주신 아 장본인 예, 진호님. 네. 난 왜 이 방송이 좋을까? 쇼핑 완전 싫어하고 딱 죽지 않을 만큼 소비 생활을 하는 내가 왜 이 방송을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방송 후기 짧게 소개하고 대신 게시판에서 놀아주신다는 성명 졸라 환영. 내 거 소개될 때마다 심쿵 오글 북구 수줍했었는데 여기서 재미나게 놀아요. 네네.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일단 놀아요. 게시판에서 봐요. 막 이러고. 아 근데 그 댓글란에 이렇게 딱 커서 놔두고 네. 아, 웬일이야 이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확 부끄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아, 아니야. 이러면서 아, 괜히 안 되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 이렇게 시도했다가 그냥 닫고 아, 아니야. 다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다른 방송 게시판에도 막 남겨요. 하이피델리티에 막 남기고. 아, 훌륭해. 훌륭하다. 아, 자꾸 해봐야겠어. 미스터 DK님, 컴스테이션 사장님과 파인프라 치약을 좋아하는 이유. 방송 청취 중에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가 꼭 주변에 있다는 말씀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도 용산 갈 때 항상 전문가 친구 대동해서 가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호갱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그러한 마음을 헤아리고 다가가려는 컴스테이션 사장님 마인드 멋짐. 그리고 파인프라 치약 사용 후 치아 건강만 좋아진 건 아닙니다. 파인프라 치약은 야 너 지금 파인프라 치약 일반 치약과 달리 앞에서부터 짜나 뒤에서부터 짜나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고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아 이거 있어요. 이 별거 아닌 기능 덕에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맞아. 치아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마저 해결해준 파인프라 치약 졸라 땡큐. 맞아. 남들이랑 맞아. 같이 살 때 이거 진짜 미묘하게 짜증나잖아요. 난 진짜 짜증날 때가 나는 진짜 뒤에서부터 정말 이렇게 얇게 쭉쭉쭉쭉 차 쓰는데 되게 잘 눌러놔. 그치, 잘 그치. 짜져서 아 뿌듯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사람이 그 다음 아침에 딱 가보면 그 앞에서 꾹 짜가지고 그 뒤로 다 밀려있는 거야. 그거 보고 그렇게 그렇게 짜증이 났었지. 이 마치 청소를 깔끔히 끝내놓은 그 복도에 진흙탕을 신발에 묻히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딱 그 기분이랄까요. 네. 파인프라 치약 좋은 치약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닦고 왔고요. 저도요. 저도요. 아 진짜 이가 맨질맨질해. 네. 그런 거 없다님. 네. 네. 주말에 대학로에 갔다 마침 벙커에 방문했습니다. 디저트로 주문한 수박수 맛있었고요. 네. 책을 통해 인생의 진리와 교훈을 전해주고픈 아빠의 자상한 마음을 담아 딸아이에게 찌질한 위인전을 현장 구매하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네. 구매하면서 혹시나 해서 점원분께 이 도서가 혹시 19금... 15금, 19금. 15금, 19금은 아닌가 문의하였지만 점원분 역시 안 읽었는지
똑부러지는 대답을 못해주시더군요. 하긴. 표지를 펼치니 사람이 곧 우주입니다. 함현식. 필명이 함하자가 아닌 건 딸아이에게 참 다행입니다. 네. 누군지도 모르면서 와 아빠 이거 작가가 직접 사인한 거야? 라며 감탄하는 딸. 함하고픈 욕망이 넘치는 사람이야. 욕망의 전차들과 함께 방송도 하고 있지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이렇게 우리 딸 생애 최초의 작가 사인본 서적은 찌질한 유인전. 이 책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의 기초를 닦게 되길 바라봅니다. 찰지다. 아 훌륭하시다. 아이가 읽기에는 좀 아 그래? 아니 뭐 이렇게 야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여튼 19금이 아니니까. 아, 참. 저자가 생각한 이 네. 책의 적정 연령.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읽혀도 돼요. 뭐. 뭐 그 막 아유 지금 읽으면 이해 못할 거면 이해 못 하는 대로 또 읽고 이해하게 되면 이해. 이 파리 피플. 그럼 되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근데 진짜 딱 몇 금이라고 정할 수 있다면 하면, 저는 고2 정도 보고 있어요. 아. 네, 딱 그 정도가 자기 자신의 어떤 바닥을 좀 아. 뭐랄까요? 아니 고2의 바닥을 알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자신의 안 좋은 모습.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을 있다는 거에 대한 자각을 좀 하죠. 그것 때문에 네. 좀 성찰을 하고. 다섯 번째 용환님. 남성 화장품의 심오한 세계를 낱낱이 파헤쳐주세요. 아,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위장 크림으로 망친 피부를 돌려보고자 하는 마음에 백화점의 꽃 1층 화장품 매장에 재산과 시간을 펑펑 써재끼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값과 이것저것 처바르느라 뒤집어진 피부를 치료하는데 든 비용. 그 돈이면 시애틀 가서 커피 공부도 한 2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이구, 또 많이 쓰셨나. 많이 쓰셨나. 하는 후회가 그 옛날 폼페이를 작살낸 배수비 화산처럼. 이 땅에 저 같은 호갱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휴스케 팀의 밥 생각나는 그 소스 말고 피부 미남으로 다시 전할 수 있게 소스 좀 주세요. 어마무지하게 강한 햇빛을 완벽 차단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비교 추천. 이것도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남성 화장품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읽고 이거 원래 훨씬 더 길게 남겨주셨었잖아요. 읽고 딱 느낀 거는 백화점 1층 가지 마세요. 백화점 1층에 있는 브랜드들을 면세점에서 보시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내시고 있는지를 알게 되세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거기에 마진? 백화점 수수료와 거기에 있는 분들의 그 노동력. 인건비와 그리고 그 매장의 삐까뻔쩍한 세팅비 그런 게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1층 가지 마세요. 아 근데 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위장 크림 많이 독해요? 어때요? 독하다기보단 좋지는 않지. 그러니까 이게 미용용은 아니니까. 저 예전에 그거 봤어요. 그 스킨푸드? 맞아. 이니스프리랑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남자친구, 군대 가는 남자친구한테 챙겨주라고 그 좋은 성분으로 된 위장크림 이렇게 가는데, 군대 가는데. 진짜 바보 같다. 그걸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보급품 나온 것만 써야 되나? 아니. 그거 짜 만들 때 쓰면은 욕먹을 거야. 막. 요새도 그럴 거야. 야, 너 이거 싸제를 쓴다는 거. 아, 짬이 돼야 싸대 쓰는구나. 그런 경우가 많죠. 제 경우엔 그랬어요. 근데 위장크림으로 이제 피부가 좀 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 보면은 되게 약간 민감성 피부신가 봐요. 그래도 보급을 써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 아, 그렇죠. 조금이라도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용아님을 저기, 뭐랄까요. 그 제멋대로 해석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일종의 그냥 표현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정말 위장크림 때문에 크게 망가졌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군대에서 이제 피부가 망가졌다는 걸 이제 그 은유적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모르겠다. 집에서 홈케어는 사실 각질 제거랑 보습 이 정도만 그 정도만 잘 해도 맞춰서 할 수 있지.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병원 가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피부과 가세요. 저는 진짜 화장품은 적당한 거. 맞아. 나머지는 피부과 가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3주 만에 인천에 지난주에 갔더니 엄마가 그랬어요. 술담배를 끊었다 그러더니 피부가 좋아졌구나. 맞아. 얘 얼굴색 좋아진 거 봐. 네. 피부를 위해서 술담배를 끊은 것도. 뭐, 비타민이랑 유산균 이런 거 챙겨주셔도 얼굴색 좀 좋아집니다. 맞아. 아, 그리고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이게 제일 좋은데. 요게 현대인들이 가장 잘 안 되는. 그거를 기본에 깔고 가셔야지. 그게 그렇죠. 안 됐는데, 뭐, 피부가 그렇게 하시면 너무 슬퍼요, 이럴 때는. 직장인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외에 후기 남겨주신 쪽마, 나귀 새끼, 탄지 칼바람, 로브트님, 바바리아님, 누구시길래 연필깎이 저주받은 골반, 아브락사스님, 미루 웹 앞기 더러 모두 무한 감사드리고,
아,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아, 나귀새끼님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께. 나귀새끼님 네. 오랜만인데? 이 최적입니다. 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슈퍼스타K 방송 역사사상 최연소 호갱 사연이에요. 그래서 읽어드리려고요. 자, 아, 너무 귀여워. 제목 호갱나라 어린이. 네, 어느 날 섹시와 딸내미들 7살 4살이래요. 이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섹시가 아내가 큰아이에게 7살이래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때까지 혼자서 슈퍼마켓에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이란 걸 지불해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 물건 구매의 경험을 해보게 하고 돈의 개념을 가르쳐주려 했나 봅니다. 구매해야 할 것은 아이가 좋아하는 800원짜리 과자 초코송이. 아, 초코송이가 요새 800원인가 봐요. 1000원짜리 쥐어주면 이거 내고 200원 거슬러 와야 돼. 알았지? 아직 샘도 잘 못한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며 잘 다녀오길 기다렸습니다. 예상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돌아온 아이. 그런데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초코송이 과자와 200원이 아니라 크기가 조금 작은 초코송이 번들 두 개. 어? 너 이거 왜 사왔어? 그랬더니 아줌마가 1000원 내면 이거 두 개 살 수 있다고 했어. 오리온 초코송이 한 개 50g에 800원. 초코송이 2번들 각 36g. 합해서 72g 1000원. 그렇게 아내는 원래 생각한 소비 교육에 반만 성공했고 왜냐면 거스름돈 받아오기는 실패했으니까. 그치. 우리 아이 생애 첫 구매 행위와 함께 호갱이 됐으며 자질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딸 건드리지 마라 이 생기들아. 네. 아이 귀여워. 벌써 어린 나이에 두 개 사면 좀 더 많이 주는. 싸다는 걸 알았어 걸 벌써. 배웠어요. 호갱 영재를 할 수 있죠. 아, 저 이거 보면서 되게 좀 이상한 거 생각났는데 예전에 그 요새 영화도 개봉했죠. 톰 크루즈 딸 수리 크루즈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이제 뭐 전용기도 있겠다.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 펑펑 쓰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한도가 있는 신용카드를 줬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 걔 몇 살인데? 걔가 이미 뭐 5살, 7살 이럴 때 지금은 좀 더 컸지. 근데 그렇게 꼬맹이일 때부터 이미 그냥 한도가 없는 카드를 썼던 거야. 엄마 아빠 카드를. 네. 그 아이가 직접 구매 지가 살 수 있는 지가 구매도 할 수 있는 거지. 아이 그렇게 쥐어주고 돌아댕기고 그랬대. 확 오네요. 마트 가면 이런 거 많잖아요, 진짜. 묶음 상품으로 해놔서 더 싼 거 같은데 알고 보면은 뭐 더 비싼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호갱 영재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 소비를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좀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아줌마한테 이 호갱 영재를 위해 제가 이 사연을 꼭 소개하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아~ 영재는 잘 키워야 됩니다. 나귀새끼님은 뭘 받으시게 되나요? 그럼 뭐 제가 또 정해야죠. 저희가 요새 풍성하기 때문에 나귀새끼님은 어떻게 할까요? 나귀새끼님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어떻게 조사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자버릴까요? 나귀새끼님께서는 제 이메일이죠. era9.00win@gmail.com 다시 영어 소문자 era9.00win@gmail.com으로 이거 되게 보이스웨어 같지 않냐? 안드로이드로 해줘. 아니 이 노력을 다 허망하게 만들고 싶어. 나기새끼님이 저 제가 쪽지 보내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해 주세요. 아니. 왜냐면 이 방송을 듣는 사람 들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치. 유도를 해야지. 로 선물을 받으실 주소와 성함 연락처 보내주시면 호갱 영재의 탄생을 축하함과 동시에 호갱 영재 장학 선물을 대단하다. 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약 줘야 될 것 같아. 네, 7살에도 호갱이 될 수 있다는 점 일깨워 주셨죠. 네, 한 주간 또 이렇게 청취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열렬하게 청취 후기를 남겨주시면 성녀가 성스러운 간택으로 간택해서 네,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를 외친 신 김수영, 위대한 화가 이중섭, 전설이 된 반고흐. 그런 그들의 진짜 모습은 찌질했다. 철없는 가난뱅이, 애정결핍 환자, 우리가 사랑한 위인들의 민낯. 위인전에 속은 어른들을 위한 경쾌한 반전이 시작된다.
딴지일보 인기 연재를 책으로 엮은 찌질한 위인전. 완벽하지 않아서 눈물나게 아름답고 찌질했기에 더욱 위대한 그들의 삶이 전하는 위안과 감동. 딴지일보 홀짝 기자의 찌질한 위인전.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위즈덤 하우스. 또 다른 단신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딴지마켓 단신이죠. 나 없을 때 이제 뭐 많이 했다. 네. 메르스 위험으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되었던 사랑의 7시간 딴지마켓 오프라인 장터가 9월 13일로 거의 확정됐습니다. 아하. 네. 아마 특별한 재공지가 있지 않는 이상 9월 13일에 11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네, 일요일이죠. 아,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그 딴지일보의 그 자유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에 첫 진짜 그렇네. 오프라인 장소 난민 대거 출연. 이제 난민이라 부르지 않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 이제 정창민. 네, 그렇죠.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첫. 아니, 그분들이 진짜 대단한 게, 저는, 네. 그 자개 방송이 지금 새로 런칭했잖아요. 네, 본격 게시판 방송이 진행이 그래가지고 방송 듣기에는 보통 리플이 뭐 많이 달려봤자 8개 이런데, 뭐 100몇 개가 달려있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면, 그 리플을 다는, 댓글을 다는 것이야말로, 그분들의 어떤 저기, 정체성? 장기 중 하나죠. 나는 거의 생명 유지 수단이라고 봐. 자신의 그 생명 유지를 이렇게 네. 표현하기 위해서 댓글을 다는. 네, 많이들 오실 것으로 강하게 예상되고요. 그래서 다채롭게 좀 꾸며볼 예정입니다. 9월 13일 날 많이들 오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신은 딴지마켓.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요? 딴지마켓도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게다가 모바일로 결제도 됩니다. 뭘 대단한 뭘 대단한 거라고 자꾸 이 새끼들이 이런 걸 강조할까 하시겠지만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희한테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간 들어왔던 한두 주 동안 들어왔던 그 신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블루베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맞군요. 입점됐죠. 게다가 딴지 스테키와 라이트맨 도시락이 단박 원킬 묶음 상품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도시락과 스테이크 동시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 아, 진짜? 거기 업체가 같아요? 같은 업체잖아요. 라이트민. 아, 그랬어? 딴지 스테이크와 라이트민 도시락 같은 업체입니다. 벙커 깊숙이 8호로. 오늘 따끈따끈하게 도착했잖아요. 네. 파격적인 표지에. 네, 웹 버전은 이미 나와 있었고요. 네. 종이 버전은 오늘 입고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주문 구독 가능하십니다. 우리 게스트로 나왔던 나이나이 기자님. 네, 나이나이 기자가 빙의해서 파격적인 포즈를 그대로 재현했죠. 그런가 하면 후르치킹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두리안이 런칭. 새로 들어오면서 새롭게 재런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판매가 시작됐고요. 그 외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가령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오투팡 같은 경우는 사은품으로 새로 나온 파우치 형태의 오토팡을 사은품을 드립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파우치 이렇게 한 포. 일회용 맞아요. 뭐, 그거 지난 영진공 공개 방송에서 네, 저희 따로 드렸죠. 네, 다 드렸거든요. 저 오키나와 여행 갔을 때 졸라 요긴하게 썼습니다. 아, 그랬겠다 진짜. 여행지에서 빨래할 때 그냥 털어 넣었어요. 한 두 포 정도 털어 넣고 세탁기에 한 번에 돌리고. 네. 그런데 놀러 가는데 통으로 들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진짜 이런 빨래가 여행지에서 제일 좀 문제니까. 그렇죠. 굉장히 간편했습니다. 그런 상은 이벤트 행사도 진행되고 있고요. 음악평론가 강원 선생님의 전복과 반전의 순간 명강연이었죠. 요거에 책으로 엮여져 나온 거를 딴지 마켓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강원쌤이 굉장히 다식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은 첫 출간이시래요. 아, 진짜? 네. 그렇다고. 어머, 이제 책 안 쓰시고 뭐 하셨대?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책을 10권은 쓰고도 남으셨겠구나. 그러니 얼마나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시겠니. 어머. 건강 유지하셔야겠네. 네. 많이들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 그리고 저기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부고를 하나 알려야 되겠는데요. 네. 네, 저희 그 자본론 공부 그 벙커에서 강연해 주셨던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가이신 김수행 교수님께서 지난 7월 31일에 미국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하셨습니다. 그 아드님들이 다 미국에 계셔가지고 아드님들을 보러 갔다가 미국 가셨다가 미국에서
뭐 부리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돌아가셔가지고 성공회대에 이제 분향소가 저기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그 기간이 지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저희 또 벙커에서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그러게요. 열강을 해주셨던 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상하네요.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동안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었으면 네, 편히 쉬시기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마켓 단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관련된 그렇죠, 네, 관련된 네, 일 네, 그룹 단지에 굉장히 애정을 가져주셨던 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전해드리면서 우리 광고 하나 넣죠. 네, 네. 이 지금 이렇게 좀 숙연해진 분께 갑자기 광고를 열려니까 이상하다. 네. 광고는 아 이렇게 하죠. 뭐 저기 사실 그 김생쌤이 자본론 공부 책을 출간도 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광고가 이제 김생쌤 육성이 녹음돼 있는 광고가 나가서 저희 딴지마켓에서도 그 김생쌤 자본론 공부 책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신 그 출간하신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가르침 다시 되새기면서 자본론 공부 그 광고 음원 들으시고 창조경제위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자본론 공부 이 자식 빨개 아이가 너무하는 놈이노 에이 너무하는 놈이노 너무하는 놈이노. 안녕하세요, 경제학 교수 김수행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가장 쉬운 수준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번에 새 책을 냈습니다. 김수행 교수의 쉽고 친절한 안내서 자본론 공부를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돌베개.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창조경제위원회 코너 소개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방금 전 로라의 건의에 의해서 창조경제위원회는 본격 시사 소비 접목 코너죠. 시사 이슈를 다룬과 동시에 그렇죠. 그와 연관된 것들을 마음대로 소개해드리는 그 소비의 어떤 맹점이라든가 그렇죠. 이 소비시장의 행태 혹은 이상한 점 혹은 상품군 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치는데요. 이번 주 이슈는 정말 뒤덮었죠. 한일 양국을 통틀어서 롯데가의 그 형제의 난이라. 형제의 난.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한 아버님의 네. 장남 신동주 그 직함이 어떻게 되죠?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 어디 대표입니다. 순간 까먹었어요. 신동주 씨. 네, 신동주님. 네. 그리고 차남 신동빈 현 회장이죠. 현 회장이죠. 예. 네. 현 부회장? 아니야, 회장이. 총괄 회장이 이제 그 아버님 아버지가 써버렸지. 네,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 간단합니다. 롯데 그룹은 전체 1년 매출 규모가 8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계 5위라고 하고요. 급격하게 많이 또 성장했어요. 한 10년 정도 사이에. 지금 뭐 유통계에서는 뭐 단연 큰 손이고요. 그렇죠. 롯데 홈쇼핑, 백화점, 면세점. 유통계에서는 뭐 거기다가 마트 예, 예 그렇죠 롯데마트 뭐 문화 사업도 그렇고 그렇죠 거기 롯데 시네마 문화 쪽으로는 네. 가지고 있고 뭐 하다못해 뭐 저기 롯데 이제 과자도 만든 과자도 만든 여전히 네, 만든 여전히 만들고 네.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 뭐 롯데월드도 있고 그 제이 롯데월드도 있고 그 사우론이라는 네 어디 가든 보인다는. 그거를 네. 아침에 이제 한강다리 건너는 지하철 있잖아. 예, 예. 그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 맨 꼭대기에 이렇게 된 거에 해가 딱 걸리면 영락 없이 싸움입니다. 네. 그런 굉장히 대기업인데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죠. 결국은 큰 싸움이. 간단합니다. 내가 먹겠다. 경영권을. 그렇지. 경영권을 내가 먹겠다. 내가 일대빵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후에 경영 승계자가 되겠다.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알려져 바로는 그냥 신동빈 뭐 저기 회장은 차남을 경영권을 준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뒤엎었죠. 그래서 아예 나는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하여튼 대단히 많은 뭐 이걸 뭐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굳이 다뤄야 했나 싶지만 어쨌든 그 신임을 잃은 걸로 알려져 있던 그
장남 신동주 씨가 예, 그쵸, 그쵸. 들려지는 찌라시 소문, 그러니까 기사에 언제 한번 나온 거에 의하면 그 소공동 롯데 호텔 뭐 32층인가에 그 신격호 네. 총괄회장 그 집무실인데 그 있죠, 문 예. 앞에서 울면서 석고대제를 했대요. 한 열흘 정도. 아, 일주일인가 열흘. 진짜. 문도 안 열어줬는데 계속. 거기에 이제 일주일 정도인가 며칠 지나고 문이 열리며 아버지의 마음도 열렸다. 기사에서 본 겁니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기사에서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장남에게로 마음이 돌아선 신격호 회장이 그랬더니 이제 열심히 경영 잘하고 있던 차남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싶은 거죠. 그러면서 아버님이 아무래도 지금 고령이시라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참그 대비되는 게 삼성가는 보면 굉장히 일처리가 깔끔하잖아요. 칼 같고. 이제 이렇게 물론 모르겠어. 걔네도 싸우긴 했지. 아들이 저기. 하나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잖아. 근데 여기는 아들도 여럿이고 아버님은 또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시고 이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롯데가 이번에 저기 사태를 보면서 네. 아 가문 자체 굉장히 장수하는 가문이구나. 아 그러니까. 되게 다들 장수하시더라고요. 시도 많이 뿌려놓잖아요. 야 너희. 삼성은 또 이제 아버지 때에서 싸움이 났죠. 그렇죠. 그때 아들이 여러. 그렇죠. 역시 아들이 많은 게 문제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가지고 롯데가 엊그제 또 나온 뉴스에는 친족들은 장남을 밀고 있는 형국이고 롯데 사장단은 이제 차남을 밀고 있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 롯데 사장단 회의에서는 뭐 결의 같은 걸 했대. 신동빈 회장이 뭐 근데 이게 조금 약간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더 이렇게 보였나? 뭐 그래서 신문에서는 세키가라 전투인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일본 역사인데 옛날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후계자를 정할 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또 한쪽에 누군가 할 테니까 해서 다툼이 있었대. 근데 이게 지금 롯데랑 약간 유사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가들은 그 다른 사람을 밀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장수들이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밀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 세키가라 전투에서 그 전투가 그 전투였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빗대가지고 저 그 언론에서 세키가라 전투 막 이러면서 나와요. 근데 댓글에는 역시 씨발 일본 일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 많았잖아요. 롯데가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이번에. 사실은 그치. 암암리에 그냥 롯데가 뭐 일본에도 롯데가 있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롯데 한국 롯데의 지주 회사가 일본 회사 일본의 광윤사라는 회사라는 점이 이번에 아주 그냥 혼란한 닦아발려진 거예요. 그래서 ICB 일본 기업 아니냐. 일본 기업. 네 이제 이랬더니 이제 롯데에서는 이제 발표한 바로는 매출의 95%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뭐 대한민국 기업이다. 하지만 일본으로. 하지만 지주 회사는 일본이다. 그 돈이 다 일본으로 가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미지에 또 안 좋은 게 참 이것도 바보 같은 게 장남은 뭐 아예 그냥 인터뷰 다 일본으로 하고. 그리고 저기 차남 신동빈 회장도 인터뷰했는데 뭐 거의 한국어 수준이 거의 뭐. 아니 저는 진짜 신기한 게 그 뭐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사랑이 있잖아요 추성훈 딸 걔 엄마도 일본인인데 한국어를 곧잘해요. 네, 야노시오도 잘하고. 네,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95%의 돈을 그 성대모사 발음 모사로 이뤘다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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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다는. 네. 그래서 이미지에 엄청난 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너무 여론이 안 좋게 돌아다니는 게 일단 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저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갑자기 막 세무조사 들어오고 막 지금 막 그 관에서도 좀 압박이 들어가고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그리고 막 주식이 시총이 1조 3천억인가가 증발했대요. 전 계열사 지금.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네. 아니 내홍을 겪고 있는데 창조경제위원회의 처방이 제가 처방을 드리려고 필요하다. 이걸로 뭐냐면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좋잖아. 안 그래? 그럼 사이좋게 그래서 저희가 롯데도 유통의 또 거대 기업이고 네.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것에 그 거의 대빵이라 할 수 있는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연말 시상식이 아니라요 극급으로 나눠 사이좋게 나눠 갖는 소비자 대상 브랜드 대상 시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어이없게였군. 사이좋게 나눠 가지라는 의미로 요새 많이 드립이 쳐졌어.
네, 요새 그런 말 듣고 있어. 술 끊더니 애가 재미가 없어졌다고. 술이 아, 원천이긴 해. 약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노력할게. 그렇다고 술을 다시 마실 수 없으니까. 네, 아, 그래서 정말 이게 여러분들 좀 알만한 분 다 아시겠지만, 무슨 2024 한국 소비자 대상, 뭐 브랜드 대상 막 이러면서 그 상 받았다고 광고 나오고. 맞아. 상이 너무 많아요. 그, 저희가 이번에 알아보면서 크게 놀란 것은, 자격증과 같다. 만들면 된다. 만드는데 제한이 없다. 협회나 자격증과 같다. 아, 똑같아. 자격증도 협회를 만든 다음 자격증을 만들잖아. 그치. 대부분. 이 상도. 그런 협회만 경우. 만들면. 아니면 이제 언론사 시상이 많습니다. 네. 어, 우리도 언론사잖아요. 그치? 하나 만들자.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딴지 일보 주체. 우리 자격증도 만들 수 있고 소비자 대상도 만들 수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팟캐스트 대상 이런 거 그러니까 딴지 일보 주체한 팟캐스트 대상 슈퍼에스터 K 이러면 되잖아요. 야, 지들이 주최하고 지들한테 대상을 주잖아. 아니, 딴지 라디오니까 이거는 다르다고 주장하면 되잖아요. 네. 오늘은 주는 게 주제잖아요. 그렇지. 뭐 저기 뭐야 나눠주고 뭐 경영권도 그렇고. 아, 저도 그래서 상을 나눠주기로. 아, 저도 물을 나눠주기로. 아, 우리가 진짜. 진짜 짱이야. 야, 진짜 아까는 안 가고 싶었어. 와, 진짜 짱이야. 나 뭔 소린가 했어. 효과음 넣는 것도 정말 지겨워요. 여러분의 질타가 필요합니다. 네, 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네, 그래서 각종 어워드 네, 대회에서 아, 일단 박스로미 엔지니어가 조사한 걸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리아 컨슈머 어워즈. 홈페이지가 이거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2014년 9월에 오픈했고요. 조직도를 보면 총재, 고문, 상민대표, 공동대표, 서울시 공동대표, 부산시 공동대표, 제주도 공동대표, 노원구 공동대표. 아니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광역단체랑 갑자기 구 공동대표가 나는. 그러니까. 구가 뭐 골고루 있는 것도 아니고 노원구만 있어. 하여튼 심사 부문은 소비자 권익증진 부문, 소비자 행정 부문, 소비자 공공 부문. 이건 뭐냐면 보통 이런 상대를 줄 때 그 지자체나 행정기관을 줍니다. 하나 올라서 소비자 입법 부문, 국회의원 주나 봐요. 소비자가 입법을 하나? 뭐야? 소비자 브랜드 부문, 다른 영역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소비자 권익증진 부문에서 꽤나 합리적인 수상. 제가 살펴보니까 수상자들을 살펴보니까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권익증진 부분에서는 아, 합리적으로 줬다. 그 콜센터의 누구누구님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훌륭한데? 네. 그러게. 의외로 훌륭하네. 그다음에 올해의 브랜드 대상이라는 것도 있대요. 브랜드 오브 더 이어 코리아. 굉장히 공신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 들어가니까 2015년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퍼스트 브랜드 대상으로 바뀌었는데요. 주최는 한국 소비자 포럼이라는 곳에서 하고 특전으로 조선일보 뭐 올해 브랜드 대상 특집 기사를 발행한다는 걸로 봐서 이제 뭐 조선일보하고도 관련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고 또 소비자가 뽑은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이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많이 소비자 봤다. 만족 지수 1위. 이거 만족. 그러니까 이거 이런 많이 것들은 봤다. 사실은 다 결국은 사설 사설인 거죠. 사설 단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에서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물론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은 하더라고 보통 이런 거를. 뭐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쨌든 소비자가 뽑은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이거 뽑는 거는 주간사가 한경 비즈니스입니다. 한국경제. 한경 비즈니스. 그러니까 경제신문지에서 이런 거 많이 해요. 매경 한경. 그래서 한경 비즈니스 월간머니, 월간 캠퍼스 잡 앤 조이 잡지 발행하는 한국 경제신문의 자회사야. 한경 비즈니스는. 그래서 KSCI 인증 명칭을 쓰고요. 이거는 마크 본 것 같은데. 수상 브랜드는 지자체 부문, 내구재, 소비재 서비스 심사위원상 부문으로 나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어워드라는 것도 있어요. 아, 너 진짜 존나 많아.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 하여튼. 프리미엄 브랜드 어워드인데 이거는 소비의 주체인 현명한 여성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주간사가 또 한경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지자체 내구재 소비재 서비스 심사위원상 부문으로 똑같이 나뉴어요.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정말 그 소비자 선호도 그 설문조사로 평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름을 잘 봐야 돼. 다 달라. 한국 소비자 선호도 1위 브랜드 대상이 있어. 이거 무슨 틀린 그림 찾기 같아. 잘 봐요.
아까 두 번째 말했던 거는 퍼스트 브랜드 대상이었고요. 어. 방금 전 거는 소비자가 뽑은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였고요. 이번에는 한국 소비자 선호도 1위 브랜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 주체는 일간스포츠인데요. 일간스포츠는 중앙일보 미디어 그렇죠. 네트워크예요. 네, 그래서 콘텐츠 전문 범인입니다. 그래서 주체 일간스포츠, 주간은 한국 미디어 리서치 IS 플러스, 후원은 한국 미디어 연합뉴스 미디어 앤 콘텐츠에서 한대요. 틀린 것을 찾아보아라. 근데 이게 진짜 좀 가라 인상들도 많은 게 제가 찾은 이 시상 중에서 하나는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브랜드들을. 이 선정하는 것 자체를 이제 대학생 마케터 이런 거 많이 뽑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거를 선정하는 PPT 이런 거를 내가지고 그 중에서 뭐 선정을 해가지고 또 뭐 그거 중에서 심사위원 한 분이 그걸 골라. 그런 상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신력이 있는 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이것 중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아, 이거 진짜 자격증하고 되게 비슷하다. 네. 이게 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도 있어요. 네. 이것도 한강 비즈니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소비자와 고객이 대체 누구냐는 거야. 나는 이런 거에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각 사이트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기준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같은 경우는 한경 비즈니스 주간인데 기준이 한경 비즈니스 20세 이상 회원 리서치래요. 뭐 각 언론사 자료 전문가를 통한 후보 브랜드를 선정하는데 이게 하여튼 상은 아직 말 안 한 게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다 일단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고요. 읽을 수도 없어요. 엄청 많아 진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도 한번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가령 여기서부터는 약간 뭐랄까 이니셜로 갈게요. 그냥 어떤 A 대상이 있어. 되게 유명 대상인데 부문이 존나 다양해. 그러니까 그래서 각 부문마다 다 주다 보니까 한 200개가 돼. 그러니까 부문이 한 200개가 돼. 그러면은 왜 주냐? 아니 주는 건 좋아. 왜냐하면 계열이 다르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TV 브랜드 부분에 6개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TV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주. 소비재별로 주니까 근데 200개 되는데 문제는 진짜 잘 알려진 TV에서 뭐 예를 들어 TV에서 뭐 비사 거를 줬어. 그럼 비사 뭐 유명한 이렇게 되는데. 진짜 무슨 뭐 어디에 있는 무슨 성형외과 뭐 혹은 뭐 건강 의료기 아 맞아요 뭐 그러니까 어쨌든 브랜드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몰라 근데 그것도 무슨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부문에선 1위로 뽑힌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그 가령 설문조사로 이 분야에 대해서 무슨 의료기가 제일 좋으십니까 하고 뭐 객관식을 줬던 주관식을 줬던 간에 왠지 나는 그걸 모를 것 같거든 사람들이 한번 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몇 명이나 이거 자체라는 걸 존재를 알까? 몇 명에게 조사를 했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생소한데 1위가 됐어 거기서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그다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그 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막 할 거란 말이지. 물론 유명하지 않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야말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대중인지도가 떨어져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진짜 피해 사례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어떤 거 나오면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1년 기사를 좀 오래된 거긴 한데 사기 사이트도 돈 내면 소비자상 피해자 속출. 2010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탁기와 냉장고를 50만 원에 구매를 했대요. 이 온라인 쇼핑몰 자체가 믿을 수 있는 쇼핑몰에서 구매하려고 유명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니까 이 쇼핑몰이 온라인 쇼핑 이 사이트가 2011년 상반기 소비자 경영 대상 뭐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나왔대. 오. 해당 언론사의 기사에도 가격도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로 홍보되었어. 잘 봐. 상을 받았어. 그리고 그걸 주최한 언론사가 나름 홍보기사 쪽으로 이렇게 해서 썼어. 기사도 써줬어. 근데 구매 후 배송일에 제품이 오지 않아서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까 홈페이지 폐쇄됐어. 어머. 그리고 같은 피해자 수백 명이 카페를 만들어 피해상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이렇게 소비자 뭐 그 설문조사 이런 걸로 주기도 하지만 그냥 광고비 내면 상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 YMCA 측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소비자가 유명 포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쇼핑몰을 검색했고 그리고 해당 언론사에서 소비자 경영 대상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라는 기사까지 실어서 신뢰할 만한 사이트라고 믿고 제품을 구입한 사례라고 이제 말하면서. 실제 관련 종사자의 말에 따르면 이 상 자체가 광고비만 주면 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빨리 소비자를 모을 수 있어서 사기 쇼핑몰의 전형적인 수법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언론사의 무분별한 상주기 및
홍보성 기사가 이미 사기성 업체들에 의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끼로 사용되고 있는. 상 받은 데서 안 사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니까 방금 로라가 했던 말처럼 그런 게 나오면 서로 피해를 입는 거야. 그러니까 선의로 정말 물건을 잘 만들어 상 받는 사람도 같은 상 받아서 사기친 새끼 때문에 똑같이 나쁜 놈 되는 나쁜 거야. 나쁜 놈은 그냥 뭐야 이 상 받으면 다 오히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200개 업체를 그러니까 한 100개 업체를 줬다고 쳐. 근데 인력이 한정돼 있잖아. 일일이 그치. 어떻게 다 검증을 해.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안 좋은 게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지. 어? 상은 줘야겠고 굳이 뭐 광고비를 받고 날로 이렇게 주지 않았다고 쳐도 정말 자기는 열심히 조사해서 좋은 제품을 주고 싶다 쳐도 한 진짜 100개, 150개 주면은 매년 홀 어떻게 다 일일이 검증을 할 것이며 정말 써본 사람들한테 일일이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최소한 뭐 설문조사를 토대로 상을 줬으면 설문 대상이랑 표본 오차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보면은 각 언론사별로 여러 개의 브랜드 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신력 있는 것도 있고, 좀 새로 그런 없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런 데서는 신청서를 일단 받는단 말이에요. 아, 심지어 신청서도 받아. 나는 이 상을 받고 싶다고. 신청서를 먼저 받는데, 분명히 그 안 알려진 그런 대상들은 신청서를 뭐 많이 쓰지 않을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기들이 분명히 먼저 권할 거예요. 이런 거 있는데 참여하시라고. 참여하셔라. 그러면서 광고도 하셔라. 게다가 한번 저기 한 봤는데 실제로 아니 뭐 공신력 있게 하려고 정말 어디에 의뢰해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데 나와요. 나오는데도 웃긴 게 조사 기간이 보니까 3개월이야. 아, 맞아. 2월에서 4월까지 거기 써 있어. 뭐 신청 받아 가지고 무슨 조사 및 심사 해 가지고 2월부터 뭐 예를 들어서 4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상을 하나를 주는 게 아니잖아. 수십 개를 주는데 그 3개월 안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상을 담당한 담당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나는 게다가 그 모든 상이 다 그렇진 아니하겠지만 신청서를 받는 상이 어디 있어? 뭐 콘테스트잖아. 그걸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이름이 되게 거창하게 붙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현혹되지. 이거 만들기 나름 아니냐고. 우리가 사실은 딴지마켓에서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을 상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치자. 근데 우리는 동종은 안 받, 그러니까 막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안 받기 때문에 사실상 한 종류가 두 개 이상 입점되는 게 별로 거의 없잖아. 그치. 네. 그럼 우리가 딴지마켓이 이름은 그냥 딴지마켓 소비자 어워드도 아니야. 그냥 이름 정해. 대한민국 글로벌 이미지 어워드 막 브랜드 어워드 이런 거 했어. 도시락 부분 해서. 도시락 부분 라이트밀이야. 하나밖에 없잖아. 소고기 부분. 아니 그럼. 토마토 부분. 근데. 어? 아니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이거 팟캐스트 대상 만들자 우리. 야, 더 웃긴 건 심사위원은 너부리 편장이라 나 위촉하고 게다가 우리 회사에서 자격증 시험도 만들면 돼. 브랜드 자격증. 박세롬이 총무시키고 홍보대사도 임명하고 말하자 우리. 물론 잘 운영되고 있는 선의의 뭐 시상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안 좋을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고 좀 더 저희가 방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려를 해서 말씀드리면 안 좋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리고 전 조사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공신력 있는 건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내가 너한테 설문조사로 로라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운동화 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렇게 다수의 설문을 통해서 나온 도출된 경과가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뭔가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뭐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그 운동화를 그걸 써본 사람이 대답하는 건지 그치 그냥 뭐 그냥 남들이 좋으니까 그냥 이미지로만 물론 그게 품질의 그치, 좋고 아니, 나쁨을 판단할 그치. 수 있는 기준은 아니잖아 물론 거지. 그거 자체도 의미가 있죠 얼마나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이냐를 따지면 그치. 그치 하지만 뭔가 이거 자체를 받은 거를 대부분 또 홍보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결국 홍보 자체는 우리가 그만큼 여러 명한테 인정받은 겁니다. 이런 공신력 있는 뭔가 한국 뭐 소비자 브랜드 뭐 신뢰 이런 거 갖다 붙이면 아니 딴 건 모르겠는데 한국 붙이는 거는 아 정부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 붙이면 아니요. 당연히 정부가 되게 공신력을 인정해준 것 같잖아. 왜 뭐 한국을 그렇게 막. 그래서 붙여.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것들의 폐단이 만약 있다고 치면 어떻게 이거를, 방지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런 상을 못 만들게 하는 거는 못할 것 같고 결국은 이것도 소비자들이 걸러서 정보를 너무 피곤해 진짜. 아 진짜 피곤하다. 이렇게까지 사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주체적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인증 마크는 좀 신뢰를 해도 되죠. 그거는 검사 기관에서 같은 기준을 갖고 그 규격에 그렇지. 맞는 그렇지, 예를 들어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뭐 혹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도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뭐 상을 줬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 하는 거지. 모든 1위 붙이는 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버스 광고 보면은 다 1위야. 뭐 네. 하나씩은 다 1위야. 그 수능 인터넷 강의 사이트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여기는 1위가 아닌데 1위래요. 그러면 분명히 나눠놨을 거 아니에요. 부분을. 네, 무슨 분야지. 네. 이런 1위는 그거 냈다. 그 뭐야 작은 글씨를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건데 1위만 되게 크게 써놓고 어느 부분인지를 네.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써놓는 거잖아. 네. 이것도 작은 글씨 잘 봐야 되네. 근데 이게 또 뭐... 어느 부분에서 1위인지 뭐든지 너무 줄 세우는 거 좋아하면 패단이 따르는 거지. 1등 정말 1등만 생각. 나 이제 진짜 더러운 세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상 주고 다녀야 되겠어. 가령 나는 함현식이 생각하는 뭐 멋진 방송 파트너 1위 로라 막 이런 거야. 괜찮다. 괜찮네. 그러니까 상을 다 쪼개서 줘. 내가 줘야 돼. 그러네. 그렇지. 뭐뭐 뭐. 박세롬이가 본 화장실 잘 가는 사람 1위 함현식. 아니야 나는 다관왕 가능하지. 잘 가는 사람 1위, 빨리 갔다 온 사람 1위. 순환 빠른 사람 1위. 이게 참 이 방송을 진행하면 할수록 결국은 우리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그러네. 아니, 그래도 뭘 봐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지는 좀 알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아, 뭐 이거 할수록 내가 개미지옥 같은 느낌 들지 않아? 벗어날 수가 없어. 모든 것에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생각보다 남의 돈을 가져가는 건 쉬운 일일 수 있다. 아니 그 이것도 되게 궁금하다. 이 상을 주면서 상금 같은 건 없는 거겠지? 상금은 없고요. 그 특전으로 뭐 광고 말씀, 전면 광고 뭐 진행 뭐 무슨 일보에 실리고 언론자도 배포하겠다 이렇게 시상식 하지. 시상하고 상금은 따로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 업체들한테 광고비 받는 거네. 그렇죠. 광고비 돈 벌라고.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가 무조건 크다고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되게 이제 영세하고 사람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잘 모르는 그 매체에서 뭐 어떤 협회랑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상했다는 막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름도 굉장히 거창하고. 근데 언론사도 많잖아. 엄청 많지. 그렇지. 광고 수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 많고. 자기들끼리 윈윈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언론사 이름도 알리고 너네는 상 받아서 좋고 막 이런 거잖아.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우린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 진짜 하자. 우리는 인터넷 매체를 하면서 물건도 팔고 있잖아. 그러게. 우리 하나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팟캐스트도 하고 있어. 팟캐스트 대상 이런 거 하자. 그러니까 우리 막 그런 얘기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었어. 이제. 대한민국 팟캐스트 대상. 대한민국 팟캐스트 대상 이름 붙여도 돼. 협회 하나 일단 파고. 제 전문적이다. 파고. 자격증 하나 만들고. 팟캐스트 편집 자격증 상급 2급 1급 만들고 팟캐스트 진행 자격증 상급 2급 1급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무슨 요일 하지? 토요일에 강의 벙커 1에서 맨날 하고 그리고 이제 대상을 만드는 거야. 상은 이제 뭐 그치. 편집상 뭐 최고 인기상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연말 연애 시상식 이런 거 좀 참고해야지. 어떻게 상을 세분화할 수 있나. 베스트 커플상 100개 거. 만들어가지고 뉴스타상 모든 사람이 상 받을 수 있게. 팟캐스트 한 20개 넘게 만들 수 있어 분야별로. 문화 부문, 역사 부문, 경제 부문, 뭐, 뉴스 보도 부문, 뭐지? 어제 정치 부문, 사회 부문, 경제 부문. 뭐. 야 진짜 지금 우리가 잠깐 떠든 것만으로 놀라 많아. 그만 먹고 빨리 말 안 해. 아, 나 진호님이 왜 편지 이거 쓰셨는지 이제 알겠어. 이게 야, 녹음 빼놔요. 녹음 때 쩝쩝 소리에 유의하세요. 예, 하리보 젤리는 네 쩝쩝 소리에 유의해야 됩니다. 하리보의 개미지옥 점심 시간이라 그래. 그
아, 그래서 오늘 창조경제위원회 오랜만에 여기까지인가? 아, 왜? 뭘 더 하니? 유의하시라는. 아. 네. 아, 오늘은 저기 연도날 개편 첫날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일종의 왁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된다고. 저희가 아 박세롬 엔지니어, 우리 한 3회치 다 준비해놨잖아요. 아, 그쵸. 8월 우리... 말까지 주제가 다 정해져 있죠. 아, 맞아, 맞아. 우린 다 뽑아놨어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 알겠죠. 저희는 시류에 이렇게 맞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류에 그치.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치. 아니, 우주는 우리 방송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경제위원회에 주제를 정해놓으면 그거에 맞는 사건이 터져. 맞아. 반드시 터지고 만다. 아, 근데 롯데가 하고 되게 잘 맞아 떨어지네. 그러니까. 잘 나눠 먹으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 뭘 83조 할까? 뭐 다 먹으려고 그래. 하여튼 뭐, 롯데도 잘 나눠주시고. 네, 분할이 될 거라는 게 저기 주류적 예상입니다. 그 현대마냥 찢어가지고 나눠가는. 그래.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저희랑은 사실 또 뭔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나눠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승계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소유자가 뭐 이렇게 뭐 경영권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어차피 나눠 드실 거기 때문에 그림이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우리 뭐라고 소리 낸다고 해서 그치. 대세가 바뀌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말하기도 피곤해.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랑 싸울 일이었거든 그런 걸로. 부모님이 이런 아들 딸의 장래를 예비하시고 그게 많이 남기 그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애를 위해서. 그렇지 우애를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서.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우리들은. 로라 뭐 자식들한테 뭐 빚이나 안 남기는. 그래 요새 다 그거야 어르신들 할 말이 에휴 짐이나 안 돼야지 빚이나 안 남겨주면 뭐. 에휴 하여튼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 같은데 어쨌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창조경제위원회 이번 주 나눠먹기 노나먹기 노나먹기 그래서 다음 주 주제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관련된 질문 내지는 뭐 이런 것들 받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뭐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 여름이잖아요. 네. 피서 가까운 곳으로도 갈 수 있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시원하고. 네. 존내 시원하고 싼데. 큰 화면이 있는 곳. 극장. 그렇죠. 극장. 다음 주에는 극장이. 네. 피서를 이미 다녀오셨거나 못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아기자기한 피서 멀티플렉스의 세계에 대해서. 요것도 롯데가 있네요. 그러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창조경제위원회에서 멀티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거기 멀티플렉스 이용과 관련된 각종 체험담, 사연 이런 것들은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 슈퍼에스타케이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되신 분들께 또 선물 선물도 드리고요. 아우 나 써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무엇이든 여쭤보세요. 네, 그래서 그 소비와 관련된 단순한 궁금증. 단순하든 단순하지 않든. 아, 부제가 있습니다. 슈퍼에스타K 쇼핑인. 그, 엔모 포탈의 지식인죠. 쇼핑인. 네, 그래서 좀. 로라는 홀짝에게 뭐죠? 커스터마이징 돼 있잖아요. 우리도 청취자 한 분에게 커스터마이징 해서 그치. 이렇게 답변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그냥 쟤들이 내 질문을 명쾌하게 해결해 줄까는 솔직히 모르겠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 이런 거예요. 아 다음 주에 자동차를 사려고 했는데 준중형 중에서는 뭐가 좀 괜찮을까요? 뭐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한번 저기 대답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저희를 시험해 보시는 목적이 됐든 정말 궁금한 게 됐든 간에 뭐 가령 아 저는 처음으로 연애를 하고 있는데 몇 살 여자친구에게 1년 선물로 뭘 주면 뭘 좋을까? 주면 좋을까? 네, 그러면 저희가 가격대별로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정말 친절하게 그지 없죠? 아 괜찮네요 진짜. 세세하게 질문하시면은 더 세세하게 답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했을 때 세세하게 대답해주면 세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컴퓨터 사러 왔어요 이러면 너무 광범위한 거야. 그런 거 하면 꼭 물건을 뭘 살까요 뿐만이 아니라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뭐 이런 거. 네. 요새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말씀드렸죠? 만족을 얼마나 시켜드릴지는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알아보겠다. 안 되면 선물이라도 드리니까 네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지. 혹시나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남기시기가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께는 박세롬이 엔지니어의 쪽지로 쪽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리고 라디오 연결도 송송 진행할 테니까 네. 평상시에 라디오 연결이 아니라 전화와 라디오 연결하네. 이것도 신청해 주시고요. 점점 참여형 프로그램이 되고 있죠. 그러게. 네. 언젠가 한번 청취자분도 이제 앉혀놓고 초대해 모셔놓고 네. 한 청취자분께서는 그분께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다룰 거 있으면은 자기 불러달라라고. 맞아요. 네. 네. 그것도 여자들이 굉장히 관심 가질 만한 분야였죠. 저희가 지금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에 관한 사연 멀티플렉스 이런 거 보내주셔도 되고요.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거 보내주셔도 되고요. 청취 후기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내가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귀찮다 이런 거. 그리고 저희를 부리세요. 네, 부리시는 거죠. 하지만 무료로 부리는 거기 때문에 퀄리티를 장담하기 조금 어렵다. 네. 그리고 호갱 호갱 사연 늘 받고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되고요. 호갱 사연이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호갱될 수는 없으니까 생길 때마다. 그리고 전화 연결, 라디오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쪽지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정말 다채로운 상품과 방송의 또 이 알참을 위해서. 그렇죠. 이번 주는 그래서 그 개편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자리를 또 이제 무릎을 맞대고 방송의 마무리에 앞서서 소회를 한 주간의 소회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한 주간의 소회, 뭐 방송에 대한 소회도 되고. 홀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사실 진짜 술을 끊으니까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잔잔해요. 그래요? 막 이렇게 요새는 솔직히 좀 감정도 좀 잔잔하고. 그래서 드립력이 약해졌구나. 그런 걸 수도 있어. 언젠가 또 파도가 치겠죠. 원하든 원치 않든. 네. 그리고 이사 준비에 요새 또 여념이었기 때문에 이제 8월에 이사를 한다는 소식이. 저희가 그 거대한 이사 호갱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사 진짜 잘해야 돼요. 네. 집 구하면서 느꼈던 게 시장 가서 뭐 천 원 깎고 우리가 뭐 이렇게 물건 조금 싸게 살려 그런 거 다 천 원도 안 되는 몇백 원 좀 싸게 사보겠다고 난리 치는 건데 여러분 집 구할 때 백만 원 깎으면 거기서 다 깎은 거예요. 그렇지. 로라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집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새 그나마 조금 아까 뭐도 사고 이랬는데 이제 저도 예, 자취하는 자취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기 전 마지막 소비를 했다고 보면 되고 이제 월세를 내면 저도 이제 월세 노예가 되겠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 준비하고 있네요. 예. 저는 팟캐스트를 하나를 새로 만들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야, 너는 진짜 무슨 복부인이 건물 한 채 더 사는 것처럼. 방에선 많은 일이 일어난다. 일도 하고 먹부림도 하고 갈부림. 가장 버라이어티한 건 역시 남자부림. 새 여자가 방에 있다. 방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새 여자의 방.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여유 있게 지금 집 하나도 알아보고 있어. 건물 하나 살려고 막. 그래서 산책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야, 차기작 준비에 여념이 없어. 저희가 씨앗을 심었죠. 그렇죠. 특집 여러분 편에서. 기대되시죠? 너브리 편집장님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 바로 나갑니다. 야, 그렇게 모든 책임을 우리 오야한테 넘기지 마. 그래도 힘드셔. 네. 네. 딴지막에 단신 하나 더 있었네.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저희 새 얼굴 뉴페이스가 두 명. 인력이, 신선. 예, 신선 충원이 마무리돼서 다음 들어왔어? 주 월요일에 첫 출근들을 할 예정입니다. 어머. 네, 그분들이 한번 또 출연할 수도 있죠. 저희 방송에.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시죠. 분야는 다른데. 네. 이제 성비 지키기로 했나요? 그런 거. 코 기자가 후배 들어왔네. 코 기자가 그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도 편집부에 여자가 점점 늘고 있네요. 점점 여초가 되고 있어요. 초까지 되나?
아, 뭐 똔똔? 뭐 이제 또이또이. 네, 그래서 새로운 인력도 충원됐고 오늘은 좀 사실 그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 약간 난잡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들으신 분들은 원래 얘네들은 이 정도였는데 와 그러면 진짜 뭘 특히 오늘 더 난잡했다는 거지? 뭐 이러실 수도 있겠네요. 얼마 전에 어떤 청취자분이 점점 자리 잡혀서 깔끔해지는 게 조금 아쉽다. 초기의 방송 모습이 그립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살짝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난잡하게 한번 야, 보여드린 근데 거고. 그것도 웃긴 거야. 초심으로 돌아가는 건 처음에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라는 거지 처음에 스킬로 돌아가라는 건 아니거든. 야, 초안으로 돌아가서 야 프로야구 4번 타자 FA 대박신 선수한테 초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신인 때의 실력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때의 열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지. 네, 어쨌든 초심 초심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초몸 말고 초심. 아니 이 분야도 이렇게 많은데 소비자들 우리도 뭐 저희가 이제 신설된 코너 이제 여러분 사연까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질문도 들어오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또 보다 더욱 또 이제 체계적으로 괜찮으시겠죠? 꾸며지시지 않을까? 네, 저희는 방송의 존폐를 걱정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그렇죠. 변주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진짜 뒤질 것 같아요. 오, 습해. 습도가 한 90% 되는 날씨가 계속 나고, 저희 집 에어컨은 물을 싸고 있어요, 진짜. 뭐, 진짜 깜짝 놀라. 어차피 곧 이사갈 집이었기 때문에, 그거, 배수 그걸 밖으로 안 빼고, 그냥 그 호스를 연결해서 우리가 2리터 물병에다 그냥 봤거든. 어머. 진짜 그러면은 물 차는 걸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 그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두 시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요새. 한 병 차는데? 진짜 습도가 센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이게 몸이 너무 짠나, 그리고 특히나 이번 더위 너무 심하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는 원래 진짜 더위 잘 안 탔는데 에어컨을 틀고 자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습도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온도라기보다는. 불쾌지수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지 막 말도 안 되는 일에 막 화나가지고 막 사람 해치거나 막 맞아, 그런 분란 생겨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멀티플렉스에 가셔서 시원하게 영화 한 편 보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도 짜증나고 나도 짜증나는데 조금만 더 좀 덜 서로를 자극하면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입추가 올 거고요. 그러니까 네. 17, 18부터는 이제 계약도 하고 막 이러면 그냥 그쵸. 가을 옷 살 시기? 네, 일상으로 지금 돌아가 이제 우리는 쇼핑 방송이니까 또 소비 방송이니까 가을 옷 살 시기가 옵니다. 네. 가을 아이템 독서의 계절 책을 살 시기도 오고요. 네, 그때도 여전히 찌질한 위인전은 어딘가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오늘 공식 클로징 멘트는 여러분 잘 사요를 네. 두 분이 같이 콜라보로 아 네. 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좀 서늘해지시라고 날도 덥고 하니까 공포 버전으로 진짜, 그 비명 소리 진짜 뜬금없다. 비명 소리 있잖아 왜 그 공포 영화 아 뭐 그 여자 비명 소리한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잘 사요 한번 그 저기 BGM도 좀 으스스한 거 깔아주고 네. 진짜 시키면 다 되는 줄 아나 능력자랑 같이 일하니까.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두 뷰티풀 걸들의 여러분 잘 사요.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니네 야 무섭게 하라 그랬지 되게 신음 소리 같아. 야이야. 만족해 여기까지 그냥. 네, 알았어 끝. 나는 좀 우리 방송에서 당분간은 색을 걷어내고 싶어. 야 그러면 박세롬이랑 나를 걷어내. 아니야. 아 왜냐면 그런 거지. 그 강약 조절이 필요한 거지. 제가... 언제 한번 아니 또 갑자기 그 박세롬이가
조만간 성인용품 특집 하재잖아. 그래서 내가 성인용품 특집이 싫은 게 아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강강강 쳤으니까 잠시 우리가 좀 저기 어? 차분해진 다음에 청취자 여러분 원하시죠?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아니 나도 이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야, 나 성인용품 다루고 싶은데 우리 좀 추워지면 합시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질. 야, 아... 그러면은 제가 네. 그거 핑계 삼아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성인용품 판매점에. 나 일본에서 갔다 왔어. 아싸. 내가 수로미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놨어. 아싸.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아 진짜. 그래서 하나 구매하셨다고. 아. 진짜입니다. 술을 어떻게든 먹여가지고. 아니. 모든 사실을 토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진짜 컬처 쇼크를 받았지. 정말. 문화 컬처. 문화 컬처를 받았지. 듬뿍 받았지. 슈퍼의 스타 K 22회에서 계속됩니다. 진짜 끝. 진짜 끝. 야 끝. 야 끝. 야 끝. 야 끝.